예, 고통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자, 내가 말할 때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막 파멸과 멸망한다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맨날 희망,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거 예레미야는 막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이제 안전할란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완전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말하면 두들겨 맞고 말안 하면 마음이 불붙고 지금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 그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도 내 마음 알아라라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 알아라. 내가 지금 그렇다, 그 마음이다.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체유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맞는 거 볼까요? 저렇게 성전 앞에서 성전 데려가가지고 성전 망한다 이러니까 뭐 죽여야 되겠다고 데려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누가 구해주냐면요, 그 요시야 할때그 요시야의 앞에 책 읽어주는 사람 있죠.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돼가지고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학년 사반 할때 사반. 그 사반이 그 요시야 앞에서 그 신명기 책을 쭉 읽어주는 그 아들이 구해줍니다. 이 예레미야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싹 숨깁니다. 숨기고 살려줘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진흙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진흙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떡 하나 내려주면 떡 하나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구출해 주는 장면이 저 그림이에요. 이거 말고도 숱하게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더 나을 정도의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다음 장 보십시오. 그리고 또 독신으로 40년간 사역한 예레미야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막 불평하지 못하니까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그날 태어나가지고 생일을 저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나. 이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니 뭐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감정이 날 것 있잖아요. 이 거칠고 투박한 하나님의 감정들이 툭툭툭툭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는 사랑, 뭐,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 중심으로 해서 안 나오는데 이 구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감정이 우리와 똑같잖아요. 막, 우리도 감정이 막 격동하고 요동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정말로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면 그 남녀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질투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내가 하는 그날 감정들이 막 쑥쑥 나옵니다.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가 번역이 뭐 화이슬진저 이런 것이 있는데 다 거의 반쯤 욕입니다. 욕. 그 마음들이 보면요. 그 히브리어에 여러분들이 그걸 번역상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팍팍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식도 낳지 마라. 왜? 결혼해가 자식 낳아봤자 나중에 멸망당해가지고 매장 당할 곳도 없는, 매장도 누가 매장 시켜줄 사람도 없다. 그래도 자식 낳을래? 안 낳는 거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안 낳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예, 남유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역사를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지금 요시아부터 멸망까지의 전체 역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흥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609년 갈그미스를 향하여 쭉쭉쭉쭉 빵빵빵빵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누에 막 다 지나고 마라, 마리 막 이런 데 다 지나면서 여기를 순식간에 600년 초에 막 다 차차차차차 하고 하더니 나보폴라살이 여기까지 갈그미스까지 올라온 거야. 갈그미스가 어디냐?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자, 유럽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갈 수 있고요. 즉, 이집트 사람이 여기서 올라가면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 여기인 거예요. 세계 대전이 여기가 핵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나중에 점점 세계 대전, 로마 시대 때 로마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완전히 배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땅 여기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게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어서 여기가 세 꼭지점이 세 개가 만나는 그런 지점처럼 여기를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 이게 지정학적으로 세 개의 배꼽이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만큼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단 말이에요. 자, 갈그미스까지 나보플라살이 치고 올라왔어요. 자, 누가 무너지는 중인 거예요? 지금 앗 수르.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나보플라살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방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를 죽인 거예요. 앗수르가 망했다는 사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만 돼요. 남방유다 나머지 역사를 할 동안에. 왜? 지금 바벨론에 올라오니까. 이제까지 앗수르였는데. 그래서 아 아수르는 망했구나 이거 전제해야 돼요.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바벨론. 아 저놈이.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이번에? 이집트가.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찰나인 거예요. 지금이 언젠데? 요시아 왕 때부터. 우리는 유다 마지막 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누구가 요시아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아 임금님이 죽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오바. 그럼 누구를 왕으로 해야 되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바로 누구는 나보플라스를 치러 올라갔어요. 신흥 바벨론 저까지가 이제까지 아수르가 헤게문을 장악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나보플라스 저놈만 치면 내가 이 땅을 다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했어요. 나보플라스가 바로 누구가 갈그미스에서 무승부. 바로 누구가 딱딱딱딱 말타고 가는 거예요. 퇴각 가는데 여호아스가 왕인 거예요. 누가 너보고 왕하라 그랬어? 우리 백성들이 시켜줬어요. 넌 내가 끌고 갈 거야. 내 말을 듣고 조공 잘 바칠 다른 왕을 내가 뽑을 거다. 자, 누가 내 말 잘 들을 거야? 금 바치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할 왕이 있는가? 저요. 너 누구지? 나 여호야김. 지금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집트. 그러자 BC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이번에는 나보폴라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나보플라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빠바바바바바방 갈그미스까지. 이번에 바로누고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 아 이번에야말로 내가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빠바바바바바방 올라가는 거. 그 여호야김이 차 한잔 하시죠. 오냐. 그리고 다 차 마시고 이러고 갔겠죠. 형님 아 그래 너 뭐 이러고 갔겠죠. 느부갓네살은 전쟁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바로누고 허름아 날 살려라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리고 누가 살 쫓아오는 거죠. 여호야김이 형님 차 한잔하고 가시죠. 야 인마 눈치 없어. 눈치 그러니까 저 뒤에서 느부갓네살이 오는 거예요. 눈치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 이겼냐.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노예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 제가 왜 이걸 할까요? 성경 목록인 걸 어떡하냐고. 다니엘은 BC 605년에 잡혀갔어요. 포로가 잡혀가기 시작하면 여기는 무대 A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지만 무대 B는 누가 활동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인 거예요. 여호야김은 눈알이 아픈 거예요. 친 애굽파냐? 헤게모니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 당시 세계대전 속에 주사위를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를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아, 여기 시리아 이런 두로와 시돈 쪽 이쪽 사람들이 연맹체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친미국파입니다. 친중국파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세력이 있지만 옛날에 러시아나 이런 쪽 이게 우리는 아니었고 미국 쪽이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집트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연맹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누가 망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누구 망한다. 어느 나라 망한다. 누가 이긴다. 이게 중요한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들은 이집트가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알이 아픈 거예요. 여호야김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이냐. 친 이집트파 쪽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듣냐. 이집트가 이긴다. 이집트가 이겨. 이 예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이런 사람들 이집트가 이기는 거야. 바벨론이 진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긴다. 너희들은 진다. 70년이다. 7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